혀끝을 꽃게로 유혹해 주실 셰프님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제나 믿고 먹는 효자동의 남자 천상윤 셰프님 나와주셨고요. 자 그리고 국내 유일의 꽃게장 특허 소유자이자 군산의 꽃게 박사로 알려진 대한민국 꽃게장 명인 1호 김초로 명인님입니다. 와, 꽃게장 명인님도 계셨습니다. 꽃게장 명인님. 네. 오늘 제가 꽃게를 쉽게 다루는 방법 네. 그리고 아주 맛있게 그 드신 방법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드리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네. 제가 꽃게장만 약 30년 동안 직업을 했고요. 꽃게를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꽃게에 대한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꽃게를 그쪽에 이렇게 명인이 되시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본래 저는 생갈비집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아, 예. 갑자기, 예. 근데 예. 그 생갈비를 하면서 예. 꽃게장을 이 사이드 반찬으로 내었습니다. 아, 네. 아, 사이드로 냈는데? 예. 근데 그 3년 후에 생갈비보다는 네. 꽃게장을 선호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 주객이 전도가 된 거네요. 네, 생갈비를 먹기 위해서 꽃게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꽃게장을 먹기 위해서 생갈비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꽃게장 명인은 언제 되신 거예요? 제가 그 2007년에 네. 대한민국 명인으로부터 꽃게장 명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 그럼 대한민국 처음이죠, 꽃게장. 1호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예, 제가 1호죠. 아니 그럼 수많은 꽃게를 만지셨을 텐데 1년에 보통 얼마의 꽃게를 쓰세요? 제가 그 약 한 70톨을 쓰는데 1년에요? 70톨? 예, 35억 정도 1년에 그 꽃게를 수매를 하고 있어요. 와, 꽃게만 35억을 1년에 35억을 사셨으면 연매출이 도대체 얼마가 나왔을까? 350억? 많이 팔을 때는 하루에 한 3,500만 원까지 하루에요? 할 때 했습니다. 하루에. 예. 와. 그때는 뭐 직원들이 하루에. 밥도 못 먹고 네. 정말 빵을 먹고 이렇게 그 손님을 이제 접대를 했죠. 어, 셰프 그 3,500만 원이면 저 이틀도 밥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네. 자 그렇다면 국내 유일의 꽃게장 명인 1호 김철호 명인님과 효자동의 남자 천상현 셰프님께서 어떤 꽃게 요리를 보여주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아. 자 먼저 김철호 명인님의 오늘의 요리 어떤 건가요? 오늘은 꽃게찜하고 그리고 아주 간편하면서도 꽃게 맛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꽃게탕을 브라보! 자, 이분의 요리도 기대가 되죠, 또 천상현 셰프님. 네. 천상현 셰프님 어떤 요리 해주실 건가요? 마트에서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냉동 절단 꽃게로 꽃게 범벅을 저만의 비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 한 가지만 보여주시나요? 그리고 하나 더. 네. 반찬을 네. 제 비법으로 밥도둑 같은 반찬을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밥도둑 반찬. 우리가 아는 맛 알토란 봄철 바다의 꽃. 꽃게의 유혹에 빠질 준비 되셨습니까? 네. 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요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